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10월 6일 새벽 1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이 국감에서 말이죠. 여야간에 뭐 거의 모든 의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고성이 터지고 몸싸움이 가기 직전까지 상황이 아주 험악하게도 가고요. 그만큼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여당에서 이제 비판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야권에서는 밀리지 않으려고 말이죠. 윤석열 정부 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이제 꼬투를 잡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싸움 가운데서 오늘 특히 복지위에서는요,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원희 의원하고 우리 국민의힘의 강기훈하고 몸싸움까지 가기 직전까지. 그래서 의원들이 말이죠. 마치 이제 조폭들 싸울 때 말리듯이 의원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물리적으로 뛰어놓는 바람에 치고받고 하는 몸싸움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회 뭐 선진화니 뭐 민주화니 이런 얘기 찾이는데요. 정말 국회의원들 여야를 막론하고 질을 대대적으로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4년도 이제 총선이 오게 되는데, 그때 정말 질적으로 훌륭한 분들, 그야말로 우수한 분들, 그러니까 업무 능력, 전문성 면에서, 그리고 인간적인 자질 면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잘 보고 이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번 국감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역시 이제 오늘 뭐 결국은 이제 윤리위가 열리는데요, 날이 새면. 굉장히 지금 민감해 있습니다. 한동안요, 하루에 뭐 한두 개 이렇게 하는데, 민감한 그런 상황, 사안이 발생하면 대여섯 개씩 이 SNS에 입장을 올리는데요. 바로 어제 10월 5일날 대여섯 개의 입장문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입장문의 핵심은요, 이미 지난 윤리위 징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비판한 건데, 이제 윤핵관들이 뒤로 다 물러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입장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 자질에 문제가 있다. 예. 아무리 공부 잘하고 머리 좋아야 뭐예요? 사람 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다워야 그 사람이 일정한 자리에 갔을 때그 자리가 요구하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못 되면은 이건 우리 국민들 수준이 정말 얼마나 높아요?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데 거기서 무슨 소통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준석이는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든, 또이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가 높거나 말거나,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으로서 이준석은 이제 한물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저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이준석에 대해서는요, 철저한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완전히 고립작전을 써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추미애 한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그야말로 측근 중에 측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총장을 잡으려다가 이제 본인이 먼저 사실상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법무장관할 때 말이죠. 본인이 쓰려고 아예 독실, 체육실을 하나만, 체육 체육단실을 만들어서 이게 뒤늦게 이번 국감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조선일보에서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는데, 이게 추미애 민낯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김정숙 여사가 이 황희 장관이 막판에 문화관광부 장관 있잖아요. 그래서 황희 장관한테 특명을 내는 것 같아요. 야, 네가 말이야, 그거 내 인도,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놀러 간게 아니야. 해명 좀 해. 라고 지령을 받은 것 같아요. 황희 장관이 박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정치권의 민감한 이슈를 다루기 전에, 이제 날이 새면 6일 날 오후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습니다.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어제 5일 날 발표했어요. 이 얘기는 지난 이제 10월 4일 날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일본 상공을 20분이나 걸려서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사정거리가 4,500km. 그러니까 이제 괌까지도 넘어가는 그러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뒤집히고, 왜냐면 일본 상공 위로 날아갔으니까 5년 만에. 그리고 이제 괌을 넘어가는 사정거리를 가진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또
난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하고는 이미 지난 4일날 밤에 전화 통화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우리 한국 윤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하겠다라고 밝혀서 이제 내일 오후에 우리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의 전화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일 간의 이 관계 끈끈한 거, 그다음에 아까 이제 미국 일본 간의 또 끈끈한 거, 이름으로써 한미동맹과 그다음에 또이 미일 동맹 그리고 한일 관계,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한미일 간의 양보 협력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특히 북한과 중국에 보여주는 그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회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뉴욕에서는요, 안보리에서 공개 회담, 이 회의를 열고 있어요. 바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제재 조치를 논의하는 이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요, 이 안보리 논의 동향이 나올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께 안보리 논의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추미애 이전 장관이 말이죠, 이 체력 단련실, 그러니까 이 과천에 법무청사가 있잖아요. 법무청사 바로 장관 사무실, 집무실 바로 위에다가 체력 단련실을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느냐? 2020년도 11월에 만들었습니다. 자,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느냐? 16평인데요. 여기에는 트레드밀, 즉 러닝머신이라고요, 스테퍼, 계단 오르기는 그런 운동기 기구, 그다음에 요가 매트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 사이즈는 한 16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예산이 한 4천여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바닥 매트 설치하고 전기 작업하는 비용이 약 2,200만 원, 그리고 트레드밀과 같은 운동 기구를 구입하는데 1,882만 원, 그래서 정확하게 4,082만 원이 쓰였다고 그래요. 이 내용은 전주의 의원실에서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말이죠, 당시에 추장관 지시에 따라서 여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여직원들이 아무도 이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아 자체도 모르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요, 정부 이 청사에는 과천에 이미 일반 직원들이 쓸수 있는 이 체력 단련실이 있다고 그래요. 청사 1동, 2동, 4동에. 자, 그러니까 8층에까지 올라가서 누가 체력 단련하는 여직원들이 갈 이유가 있어요? 더군다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아래 방이 법무장관의 집무실인데, 그 위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이 운동 기구를 들고 운동을 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추미애 장관이 여성이니까, 아, 여성 공무원들이 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해놓고 본인만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거죠. 자, 이 얘기는 이 추미애 장관이 말이죠,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특권의식을 배제하겠다. 이게 취임사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취임사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본인 특정인을 위한, 즉 본인 자신을 위한 헬스장을 꾸민 거다. 이런 이 내로남불 현상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무부에서는요, 추장관이 이 체력 단련실을 실제로 사용했느냐, 이렇게 언론에서 물은 데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시에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체력 단련실을 일반 직원이 사용한 적은 없다. 아,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이 추미애 입장을 들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요, 이 공간을 갖다가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 놨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이제 날이 새면 오늘 법무부에서 이제 국감을 받게 됩니다. 자, 법무부 국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직면하게 될 중요 쟁점이 뭐겠느냐?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핵심 쟁점 네 가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는 검수완박과 관련된 헌법재판에서 지금 이제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야당의 집요한 공세. 특히 최근에는요,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검수완박 시행령입니다.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 국회법까지 개정하려는 작전을 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회에서
이 시행령,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거기에 따르도록 이런 이 법까지 개정하는 이런 안을 검토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검수완박 시행령에 관해서 야권의 집요한 질문이 예상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요, 바로 이재명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대장동과 우리의 신도시 개발 특혜, 그리고 성남 풋볼클럽, 그리고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에서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재명을 감싸는 차원에서 이 수사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걸려 있는 사건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하고,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다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와 관련된 문제점, 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왜 이거 언론에 자꾸 까느냐,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물을 가능성이 커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이미 민주당에서는 집요하게 왜 김건희 관련 여사 관련 수사는 제대로 검찰이 안 하느냐, 이런 좀 비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검법까지 발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지난달에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하지 않왜 않냐, 이렇게 야당 측에서 이 질문을 한바 있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당시, 그러면 김 여사 사건만 수사지휘를 하라는 것은 정파적인 접근 아니냐, 내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건을 이렇게 하라 라고 수사지휘권 행사도 좋겠느냐, 이렇게 맞받아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컨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검수완박 우연성 헌법재판 문제, 그 다음에 검수완박 시행령으로 싹 뜯어 고친 문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이 강한 수사에 대한 반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직접 수사의 가능성, 그 다음에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이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는 그런 소재로 이 악용될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준석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어제서부터 시작해서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네 개는 전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고, 한 개는 요즘 택시 기사가 부족해서 서울에서 택시 잡기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심야. 그래서 이 택시 기사 부족과 관련된 이 심야 택시 운행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맨 먼저 어제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차. 이게 이제 정치색이 굉장히 강하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문화진흥원에 이 경고 조치를 내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준석이가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뭐냐면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면 나이 차이도 얼마 안날것 같은데, 만화로 정치 체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의 대상이 되고, 또 사실여부는 차지하고 솥을 풀었던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로 확인했다. 이 얘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때이 윤석열 전반 대통령한테 이 사형을 구형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는 40년 전에도 처벌을 안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신문사마다 일관 발언을 내는 곳이 있고, 90% 이상이 정치 풍자인 것은 그만큼 만화와 프로파간다, 정치는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차에 대한 이 문화체육부의 이 강경한 이 경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요, 그 이제 이 전두환 대통령 사형까지 구형한 거는 칙찬해놓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윤석열 차 그래서 풍자한 거는 조롱한 거는 비판하고, 이게 이제 안 맞다는 것이죠. 서로가 상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택시 기사 문제에 관해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뭐라고 내놨느냐, 법인 택시 운전을 두 달간 하던 게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때 보였던 택시 문제에 대한 당면한 과제들을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게 답답하다. 결국에는 수요 부족이기 때문에 환승할 할인이나 요금 할인을 통한 수요 분산을 통해서 수요를 늘려주고, 수요 과잉 기에는 이게 수요가 부족할 때 하는 얘기고요, 수요가 넘칠 때 과잉 기에는 탄력 요금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걸 회피하면서 어떻게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러한
비판을 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뜨끈뜨끈한 현안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용두삼이라는 한자 성어를 쓴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MBC 방송에서 조작 방송한 거, 자막을 조작해서. 그리고 고딩과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만화를 문제, 즉, 윤석열 차. 이세 가지가 표현의 자유 분쟁의 3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에게까지 피선거권을 확대하면서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다고 주장하던 그러한 진취적인 정당이었는데, 이거 갑자기, 이거 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이 고딩이 윤석열 차라는 만화를 그린 걸 가지고 경고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준석 사자성어 썼다는 얘기는 용두삼이. 이걸 가지고 이제 윤리위에 넘겼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이 조작의 자막을 다룬 거. 예, 이것도, 자기네들이, 뭐랄까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다룬 건데, 이거는 일종의 표현의 자유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 상황을 비판하는 겁니다. 여당의 대응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야 시간에 올린 게요. 이 책은 내가 어릴 때는 학교마다 꽂혀 있는 교양 도서였는데, 이제 금서로 지정될 날이 다가오는 듯하다. 이 얘기는 뭐냐? 학습 만화, 따개비 한문수거 3편입니다. 자, 그리고서 그 아래에 양두구육이라고는 사자성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 학교 다닐 때는 교양도서였는데, 이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본인을 윤리위에서 징계에 넘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자가, 교양도서가 이제는 금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윤리위에서 말이죠. 본인이 썼던 이 신군부라든가 양두구육, 이 말을 가지고 윤리위에서 징계 처분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요, 윤리위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하고, 전부,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비판하고,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는 게 지금 이준석의 현 상황의 실태입니다. 이제는요, 지금 이제 어제 하루 종일, 바로 이틀 전에 TV조선에서 단독으로 인도 김정숙 여사의 초청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이게 초청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실체는 초청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밀어붙인 것이다. 그리고 예산도 4억이나 썼다. 그래서 국고 손실 낸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감사를 해서 제대로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이 비판적 시각들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기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수세를 몰렸고, 어제 뭐 유튜브 일반 언론 매체 난리가 난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숙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 황희 의원이, 왜냐면 황희 의원은 마지막 문체부 장관을 했어요. 자, 입장문을 페북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인도 측이 최초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초청이 무산이 되니까 여사님 초청을 제안한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김정숙 여사님 인도 방문을 두고 여당의 사실 왜곡이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관계를 밝힌다. 2018년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인도 총리는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 축제하고요, 인도의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를 양국이 함께 개최하자, 이런 제안을 인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시 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자, 그러면서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2018년도 11월에 문 대통령이 인도 방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해왔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 문 대통령은 다른 일정으로 인도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도 측에서, 아, 그러면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다. 그래서 그 초청 제안이, 초청장까지도 김정숙 여사를 초청하는 초청장까지도 직접 인도에서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시 인도 측에서는 이 정숙 여사가 방문하면은 정상급 의전에 준해서 초청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놨다는 점을 황희 의원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 당시 김 여사는 당초 인도 측 제안대로 디왈리 축제와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을 했고, 또 인도 측 요청으로 모디 총리와 김 여사 간의 양자회담 형식을 갖춰서 일정도 진행했다. 이렇게 황희 의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인도 측에서 최초 도종환 장관을 초청 제안했는데 청와대가 여사 방문으로 재차 제안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인도 측에서 여다 초청을 처음부터 제안했고 이에 우리 정부가 검토해서 응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물론 수행원은 정부 고위급 인사, 관련 인사인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동의했고 인도 측으로부터 문체부 장관 초청장이 먼저 오고 김 여사 초청장이 나중에 오고 하는 문제는 우리 측 의사결정에 따른 실무적인 과제일 뿐이다. 그러면서 동맹국 인도 측의 국가적인 의미가 담긴 초청과 제안을 두고 개인여행, 버킷리스트 운운하는 건 자칫 인도 국민과 총리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비출 수가 있다. 그리고 여당의 국제사회에서 또 다른 외교적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될수 있다는 것을 밝힌다. 이 얘기는요, 결국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 거론하지 말라. 이런 지금 이제 압박의 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밝히는 것 자체가 인도 국민과 총리에 대한 모욕적 언사입니다. 이 우리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외교적 사실은 똑바로 바로잡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사실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우리 여당의 공격이랄까, 비판, 이런 거를 갖다가요, 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인도 국민들한테 모욕적 언사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모욕적 언사의 대상이 뭔지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황희 의원의 이런 해명은 오히려 더 우리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지금 언론마다 다 다른데요. 이제 오늘 국회 국정감사 난리가 났어요. 각 위원회마다. 특히 복지부에서 최고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호칭. 그러니까 이 강기 위원이 너나 잘해라. 이런, 너라고 말하자면, 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라고, 니나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이제 강기 위원이 뭐, 서로 이제, 대꾸 싸우다가, 니나 가만히 계세요. 라고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김 의원이 바로 언성을 높이면서, 너나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얼른 정정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강기 의원이 다시, 너라고 그랬어요. 라고 이제 받아치니까, 김 의원이가, 의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돼가지고요. 몸싸움 직전까지 갔고, 이 의원들이 와 몰려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뜯어 말리는 바람에 몸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오늘 국감장 복지위에서 아주 살벌했다라고 되는데요. 이 발단은 뭐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요. 세종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했어 가지고 거기서 이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 이 발언을 가지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예,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 아바나다. 이 뜻을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 몰랐다. 이렇게 해서 이거야말로 참사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야당이 시비를 한 거예요. 자, 아바나다, 아나바다. 여러분들 뭐 무슨 말인가 아시는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아나바다는요, 아껴 쓰자, 나는 나눠 쓰자, 반은 받아 쓰자, 바꿔 쓰자. 그다음에 아나바다, 다시 쓰자.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아껴 쓰는 이러한 이 의미를 담은 게 아나바다입니다. 이거를 아느냐 모르냐, 이건 뭐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야당이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강기훈 의원하고 이 김무원이 의원 사이에 니나 가만히 계셔라, 너라고 그랬냐 이러면서 난리가 나고 결국은 몸싸움 벌이기 직전 상황까지 가서 의원들이 뜯어 말렸다. 이게 이제 오늘 기사 가장 인기 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의회는 어떠냐?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재위에서도 말이죠. 이 부자 감세를 문제 가지고 여야 간에 정면으로 통돌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기재부에서도. 그리고 또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가 또 어디에서 그랬냐면요. 이 행안위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선거 비용 이재명이 지금 이제 기소됐는데 이재명 이거 이지저이 뭐죠? 제뭐이 공직선거법 이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이제 기소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거 100만 원 이상 물면 다이 대선 비용 434억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간에 일대 또 대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요, 1심 당 끝났는데 왜 자꾸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얘기하냐? 그야말로 이거는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노동부를 다루는 환경환노위의 국감에서도 말이에요, 붙었어요.
이른바 노란봉투법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MBC, KBS 경영진의 부당도덕 행위 이런 것들이 도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생이 그랬던 풍자만화 윤석열차 이것도 공방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유호정 정의당 의원이요, 본인의 자리에 일 잘하는 이 새끼라고 적힌 팻말을 부착했다가 또이 소란이 벌어지기도 문체에서는요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 의원의 별로 여야 간의 이 싸움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